미국산 오렌지 농축액으로 만든 주스들이 진열대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산 오렌지 농축액에 부과되던 54%의 수출 관세가 한미 FTA 덕분에 사라지면서 2012년부터는 오렌지 주스의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 오렌지 농축액은 한미 FTA로 제로 관세 혜택을 누리는 대표적 항목입니다. 그런데 원산지 문제가 한미 두 나라 사이의 통상 문제로 불거지면서 우리 관세청이 지난 1년 동안 원산지 위반 조사를 벌이며 미국 현지 검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결국 미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지난해 4월 농산품 원산지 검증 완화에 합의하게 됩니다. 기존 대여섯 가지에 이르던 원산지 증명 서류들을 미국 농림부가 발급하는 정부 발급 증명서 한 장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의 농산품을 수출하는데 큰 장벽 하나를 걷어낸 셈이 됐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큰 혜택을 주고도 받은 게 없습니다. 여전히 개성공단 생산 제품과 자동차 같은 공산품의 원산지를 인정받는 데는 까다로운 조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게 중요한 개성공단 저항과 자동차 원산지 인정 문제를 같이 동등하게, 대등하게 협상을 해서 서로에게 이익의 균형이 맞는 그런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검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불공정한 서로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은 그런 잘못된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 참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과 함께 네 가지 선결 조건을 달았습니다. 원산지 검증 완화는 바로 이 TPP 선결 조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원산지 검증 완화 합의는 지난해 4월 오바마의 방한 직전에 이뤄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때맞춰 TPP 협력을 주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이어 향후 TPP를 통해서도 양국 간 더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TPP 참여 문제에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원산지 검증 완화 합의가 사실상의 한미 FTA 개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정부 발급 증명서를 원산지 인정 서류로 볼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질의할 것인가 또는 현장을 방문할 것인가 그런 절차에 관한 규정 그리고 그 농산물이 미국산 원료로 사용 그 농산물이 미국산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원료 구입 서류 이런 걸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달리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작성한 문서, 즉 미국 정부가 이 농산물은 미국산이 맞다. 이 농산물은 미국산 원산지가 맞다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미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것만으로 그런 검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현재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검증 절차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 검증 등 검증 절차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 개정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모든 사항을 100% 다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재량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 자체로 뭐 한미 FTA 개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원산지 검증 완화 합의서를 공개하면 되지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정부는 협상 과정의 세부 사항은 협정 발효 후 3년간 비공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3년. 뉴스타파는 민병과 함께 한미 FTA 발효 3년째인 3월 16일에 맞춰 한미 FTA 타결 과정과 재협상 기간 동안 열린 공식 비공식 회의록 및 양국이 교환한 문서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부가 단 한 차례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때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3년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발효 3년차가 지났기 때문에 즉 더 이상 미국과 약속을 이유로 정부가 관련 문서 공개를 피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 공개 여부 결정 자체를 연장 처리하며 문서 공개를 꺼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장 처리를 하는 걸로 좀 할 예정이거든요. 청구된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되고 있는 국내법 현황도 지금 3주년이고 그래서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외부로 특히 외부로 이렇게 내보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협정문을 토대로 한미 FTA 이행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짓는 분과별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활동과 회의록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내법 8개를 개정한 미국에 비해 한국은 69건의 크고 작은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한 것을 감안하면 투명한 공개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개정 중인 약사법과 저작권법, 방송법 등은 논란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를 하면서 한 8가지 이행법을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연방법을 개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은 한 5가지 정도가 원산지 규정이고요. 한 가지 정도가 조달시장에 한국이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조달시장법을 이제 조달시장에 관한 그 법령 개정 그다음에 뭐 간단한 뭐 관세 이런 기본적인 뭐 FTA가 아니고 기존의 무역 관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법 개정을 했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굉장히 많이 바꿨죠. 많은 부분은 미국의 현재 존재하는 판례법을 그대로 이식해서 FTA 조약도 만들었고 그거에 근거해서 한국 법제도 개정이 되는 건데 법제의 이식이죠. 앞으로 뉴스타파는 정부의 자료 공개 여부를 끝까지 감시해 한미 FTA 3년의 실태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